자,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먼저 최태규 전문가께 여쭤볼게요. 자, 전문가님,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이었나요? 네, 저는 오늘 현대미포조선 갖고 나왔습니다. 아, 조선주 잠시 쉬어가는 것 같더니 네네네. 다시 가네요? 그렇죠. 네. 제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 3월 달에 막 움직이기 전에 제일 먼저 또 추천해 드렸고, 최근에는 좀 조심하고, 그런 말을 많이 드렸는데, 이번 주에는 또 제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,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현대미포조선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 방향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조선주 하면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이에요. 11만 7,500원, 8월 25일 날 고점 만들어 놓고 거의 뭐 한 3, 4주 동안 조정 나오니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이고 조선주 좋다고 하는데 이거 젠장 나는 사가지고 계속 물려 있었어요 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,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60일평선을 잘 지지해줬습니다. 그래놓고 어때요? 뭐 요즘 시장 하락하는 장에서도 어제도 장중에 뭐 8%까지 올라가고 오늘도 거의 뭐 4% 이상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현대미포조선 얘가 다시 신고가 치게 되면은 다른 여타 종목들은 좀 쫓아갈 가능성 높고요. 특히 이 조선주가 움직일 때 보면 꼭 전쟁, 이 우크라이나 전쟁, 이게 좀 부각되게 되면 좀 더 움직여줘요. 우리 푸틴이 뭐 동원령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쪽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결국 이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는데 왜 움직일까?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쪽의 에너지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선박들의 발주가 늘어날 거야. 그건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결국 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오늘의 저점을 기왕이면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11만 500원 요 가격을 깨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조정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이 조정 들어오는 이 자리에서 얘가 이 신고가 치면 다른 여타 종목들 또 가게 돼 있고, 얘가 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 이중천장 만들었는데 결국은 하락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 좋은 건 알고 이들이 실적 좋아지고 수주가 늘어나고 이런 건 다 아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은 이미 이제 녹아났어요. 네, 녹아났는데 그럼 얘가 왜 가니? 일단 시장이 죽어도 가는 섹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, 또 전쟁이 이게 부각됐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이 이번 주에 한번 또 세게 나와준 겁니다. 그래서 이 세게 나와준 건데 이 이전의 고점을 치지 못하고 여기서 꼬꾸라지게 되면 저 이 밑에서 버벅대요. 예, 버벅대면서 꼭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, 얘가 이 이전 저점 깨지 않고 여기서 나름대로 방어해 주기에는 안 올라간 애들은 일정 부분 좀 또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니까,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타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현대미포조선을 같이 연계시켜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